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위쪽에 오리발을 착용한 아쿠아리스트, 오늘 안전을 책임질 보디가드 아쿠아리스트입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에 먹이통을 들고 등장한 아쿠아리스트, 먹이를 나눠줄 메인 아쿠아리스트예요. 자, 수조를 종료한 후에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자, 우리 가오리도 함께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네, 먹이 냄새를 맡은 생물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기 시작했고요. 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카이입니다. 자, 첫 번째 먹이의 주인공, 과연 누가 될까요? 먹이 굴고, 네, 물과 함께 먹이를 아주 빠르게 빨아당기는데요. 자, 가오리 한번 더. 우리 귀여운 가오리에게 여러분 인사도 한번 해주세요. 가오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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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지만 가오리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오리 입에 있는 두 개의 구멍, 은이알이랑 콧구멍이에요. 자, 이제 전면에 브레인하우스. 와, 자, 처음부터 우리 그레이너스가 멋있게 모기를 선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레이너스는 번식기가 되어가고 있어서 많이 예민한 상태인데요. 우리 상어의 먹이 먹는 모습을 본 여러분들은 아주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가오리에게 이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자연적으로 뭐, 와, 네, 여러분, 자연적으로 보는 실제 자연에서는 바위 틈 안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물고기나 아기 상어까지 단숨에 삼켜버린다고 하네요. 자, 아쿠아리스가 떨어진 먹이를 주워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슬렁거리는 우리 귀여운 가오리. 여러분, 가오리는 이렇게 귀엽게 생겼지만 무서운 무기가 있다고 하네요. 가오리의 무기 과연 무엇일까요? 꼬리 맞습니다. 꼬리 쪽에 있는 동침인데요. 이 동침은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만 사용한다고 하네요. 우리 그레이너스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그레이너스 상어의 카운터 쉐이딩 위장술 때문인데요. 상어의 위쪽이 까맣고 배가 하얀데 이러한 색깔 때문에 깊은 바닷속이나 멀리 있는 상어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우리 아쿠아리스에게 손으로도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정면으로 그레이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아쿠아리스 먹이를 하나 집어들었고요. 아, 방향을 틀어버리고 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아쿠아리스는 정면에서 오늘 상어에게만 먹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은 상어에게 먹이를 줬을 때는 아쿠아리스를 물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 숭배에는 총 7마리의 수컷 상어와 3마리의 암컷 상어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상어의 배 아래쪽에 보시면 V자 돌기가 있으면 수컷, 없으면 암컷 상어입니다. 네, 지금 정면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어, 바로 이수조의 암컷 상어예요. 자, 손을 뻗어서.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어일 수도 있습니다. 상어들은 아가미를 움직이는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잠을 잘 때도 헤엄을 쳐야 숨을 쉴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이수조에 살고 있는 상어들은 우리 아쿠아리스의 특별 관리를 받으며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바위 틈 안에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물고기나 아기 상어까지 단숨에 삼켜버린다고 하네요. 자, 아쿠아리스가 떨어진 먹이를 주워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슬렁거리는 우리 귀여운 가오리. 여러분, 가오리는 이렇게 귀엽게 생겼지만 무서운 무기가 있다고 하네요. 가오리의 무기, 과연 무엇일까요? 꼬리, 맞습니다. 꼬리 쪽에 있는 동침인데요. 이 동침은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만 사용한다고 하네요. 우리 그레이너스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그레이너스 상어의 카운터 쉐이딩 위장술 때문인데요. 상어의 위쪽이 까맣고 배가 하얀데 이러한 색깔 때문에 깊은 바다...